쓸데없는 어리바들이 많아요. 그냥 사람이 다 좋아요, 그냥. 갑자기 왜 김보성 씨가 생각나?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. 의리. 내년에 말띠 해들이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. 이제 올라서는 사람은 억수로 올라설 수 있고, 말띠들이 성격이 좀 급한 말들이 있고, 말띠들마다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, 보기보다는 말띠들이 남자분들은 이제 진취적이지 못해요. 말 같지 않아요. 정말로 진말이에요. 쪼랑말이에요. 대체적으로 조금 소심한 분들이 많아요. 말띠들이. 남자분들은 특히 더. 그리고 또 재주들은 많아요. 쓸데없는 어리파들이 많아요. 그냥 사람이 다 좋아요, 그냥. 갑자기 왜 김보성 씨가 생각나?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. 의리 가듯이. 네. 그것도 말띠일 거예요, 아마. 아, 예, 그 말띠라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. 쓸데없는 어리를 찾으면 안 돼요. 쓸데없는 어리 찾았다가 어떻게 돼요? 이빨도 나가요. 그리고 또 이제 남 앞에는 쩔쩔 매지는 못하고 이러면서 매운 것 때문에 고생하듯이 너무 어리 찾다가 이제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. 그 대신에 착해요. 다들 사람들이 좋아요. 나쁘지는 않아요. 여자들은 우리 같은 제자줄로 가는 제자들이 많아요. 무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 부분이 특히 말띠들이 세요. 내가 낸데 나 다 할 수 있어. 어떤 사람은 돌으면서 날 달아볼라 해요. 네가 보면 얼마나 본다고? 선생님 보면 얼마나 본다고? 나도 다 알아. 이제 내가 내다 하는 게 많아요. 그래도 말을 경청을 어떤 데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렇게 내년은 말띠들이 새로운 시작점도 될 수도 있어요.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 가실 때 우리 같은 제자를 의논해서 가는 것이 발전이 있을 수 있고, 밥그릇이 작은 밥그릇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실 때는 2021년도는 특히 우리 같은 제자님한테 상담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